늦었다. 부르마 유치원. 부르마. 부르마 유치원. 벌써 준비 다 했어? 네 아빠 우유 드세요. 어휴, 내 아들아 나 잘 키웠어. 혼자서 준비 다 하고 아빠 우유까지 챙겨주고. 근데 아빠 나 원복 어디 있어요? 옷장이 없던데. 아 원복 그거 어제 아빠가 세탁기. 어쩌지? 아빠가 세탁기에 넣어놓고 또 깜빡했다. 미안. 괜찮아요. 처음이는 일도 아닌데요. 선생님한테 잘 얘기할게요. 그래, 역시 우리 아들. 씩씩하게 잘 말할 수 있지? 네, 걱정 마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. 선생님 안녕하세요. 푸름이도 안녕. 푸름이 너 아빠가 또 세탁기에 원복 넣어두고 깜빡하셨구나. 그치? 네. 내일은 꼭 입고 올게요. 그래, 푸름아.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가봐. 네. 절에서 엄마가 꼭 있어야 된다니까. 아니, 아빠가 아무리 잘 챙겨주면 뭐하냐고 저렇게 비는 구석이 생기는데. 그래도 푸름이는 워낙 의젓하니까요. 의젓해봤자 애지.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니까. 이왕이면 나처럼 다정하고 애들 심리도 잘하는 그런 엄마로다가. 네? 아니 내가 뭐 엄마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용경아 다치게 빨리 가자. 자, 지금 나눠준 게 뭔가요? 악보요. 맞아요. 노랫말이 적힌 악보예요. 그럼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더라? 다 같이 말해볼까요? 부모님 오시는 날이요. 그래요. 우리 보라반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얼마나 즐겁게 수업을 하는지 부모님들이 보러 오시는 날이에요. 그날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날 꼭 오시라고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세요. 네.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모둠 활동을 하겠어요. 모두 마당으로 나가세요. 이것 봐라. 내가 날이 그렸어. 똑같지? 진짜 똑같다, 날이라. 야, 나연석! 이번에도 너희 할아버지 또 오시냐? 할아버지? 맞다. 작년에 현선의 할아버지 와서 진짜 재밌었는데. 맞아. 진짜 웃기셨어. 맞다. 할아버지. 한밤중에 어찌나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지 자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대. 거기 조용히 좀 해요. 아이고. 아이고 우리 현선이야. 할아버지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아이고. 우리 손녀딸 누굴 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이쁠까? 현서야, 자 꽃다발 꽃다. 할아버지, 꽃다발 받는 날 아닌데?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솜사탕 노래를 불러볼게요. 나뭇가지에 오시면 어쩌지? 아. 유치원 창건이래. 머리 커지? 그 채린이가 그 엄마는
엄청 빼고 나올 텐데. 근데 엄마, 이번에도 저번처럼 할아버지 오셔? 할아버지? 아니, 말씀 안 드렸는데? 왜? 할아버지 오시라고 할까? 어? 그러면 엄청 좋아하시지, 할아버지는. 아니, 아니, 그러지 마, 아빠. 왜? 할아버지 오시는 거 싫어? 싫은 게 아니고, 할아버지가 너무 크게 떠드시니까 애들도 막 놀리고, 다른 애들은 다 엄마만 오잖아. 창피하단 말이야. 할아버지가 첫 손주라서 현서를 너무 예뻐하셔서 그래. 알아. 그건 아는데. 알았어. 할아버지께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어. 어? 진짜지 엄마? 약속했다. 부르마, 아유, 이거 우리 아들이 도와줘갖고 아직 금방 끝나겠는데? 고맙다. 저희 아빠가 이따 집에 갈 때 뭐 좀 사갈까? 떡볶이요. 그래, 좋아. 아빠가 오늘 떡볶이 곱빼기로 쏜다. 참! 아빠, 내일 모레 유치원 오시는 거 안 까먹으셨죠? 아, 학부모 참관님. 당연히 안 까먹었지. 꼭 오셔야 돼요, 아빠. 걱정 마, 녀석아. 아빠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그런 건 안 까먹는다. 그만, 우리 아들이 이거 영날 못 믿는 모양인데. 안 되겠어. 간만에 한 판 해야지. 자, 레슬링 승부다. 아빠, 막걸리 땀나요. 괜찮아, 이 녀석아. 땀 남고 씻으면 되지. 자, 기술 들어간다. 현서야, 윤서야, 빨리 빨리. 무슨 내가 친구를, 여보 나 늦었어 어떡해. 알라볼래가 언제까지. 아유, 천천히 해. 여보, 그러다 지난번처럼 넘어져. 자자, 너희도 얼른 신발 신어. 통장 나 오늘 은행 가야 되는데. 뭐야? 아이고, 이 사람 정신머리하고는. 내가 차로 데려다 줘. 그럼 고맙고. 아, 시동 걸어 놓을 테니까 애들이랑 나와. 야, 나연서, 너 뭐해? 신발 안 신어? 신어. 여보세요? 어, 할아버지! 언니 할아버지야! 할아버지? 네, 인사 잘했어요. 맞다. 할아버지, 내일 언니 유치원에 엄마 오는 날인데 할아버지도 놀 거야? 윤서 인형 사줘요. 야! 나윤서! 현서야, 이 스티커 너무너무 예쁘지? 너 가져. 고마워. 현서야, 너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그게... 아, 내일 우리 할아버지 또 오신대. 윤서가 말해버렸어. 진짜? 어떡해, 현서야. 또 작년처럼 그러시면. 그러게 말이야. 아,